공기가 달라졌어요. 옆에 오셨습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손 잠깐만 주실래요? 예, 손 살짝 터치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예. 오! 어? 아 너무 자세하게 맞추지 마! 아야야 잠시만 하지 마. 어? 초코보? 자 그러면 손이 굉장히 잘 오시는데? 손 누구야? 손 촉감이 마음에 드나요? 어, 예, 마음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대를 벗어주세요. 누구야? 아 잠시만. 나 존나 떨려요. 잠시만요. 에. 아, 컨텐츠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짠 컨텐츠 죽음의 재판. 야, 너 언제 불렀냐? 2회 철구 vs 지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말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뭐 나는 얘 나온 지 진짜 나 몰랐습니다. 얘 나온 줄 몰라. 제 감입니다. 왜요? 앉으세요. 아, 끝을 봅시다 그냥. 알겠습니다. 봐요? 오늘 죽음의 재판 2회고요. 그리고 철구 vs 지혜고 어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그 영상부터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뭐? 비키니 안 입는다 그 한마디 했다고? 그 몇 마디 했는데? 너 세, 네 마디였어. 너 말은 바로 해라. 그리고 뭐 네 컨텐츠를 안 봐줬다. 야, 네 어제 그 유튜브 컨텐츠 얘기한 거 다 내가 했지. 네 조명까지 같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한 거 환기까지 내 운전 셔틀에 주면서 가면서 어 내가 좋게 자기야 내 비키니 이것 좀 해달라고 비키니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하니까 니한테 뭐라 승질부터 하면 승질내면서 초반에는 내가 아 몸 비키니는 안 된다 했지. 네가 비키니 안 된다라고 했냐? 네가 비키니 안 된다라고 했다고? 내가 처음에 안 된다 했어. 네가 짜증 안 냈어? 처음에 안 된다. 네가 했던 말 기억 안 하냐? 너 진짜 너 머리에 야, 너 뭐 진짜 들었냐? 너가 말하고선 기억 못하는 거 있잖아. 다 직원들 불러서 얘기해봐. 너 슬기가 제일 힘들어했던 슬기가 제일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아, 너 말하고 못하는 거. 알겠어.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어제 있었던 일, 죽음의 재판 뭐 여기까지고 어제 대충 요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제가 말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저 오늘도 네 모텔에서 잤습니다. 아 모텔에서 잤다. 그래서 옷도 못 갈아입고 네. 머리도 안 감고 아까 전에 머리 비듬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 그러면 지금 보시죠. 자 그럼 외지레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뭐 할 말이 없다는 거 좀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의 성격인데 어떻게든 이제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이제 자기 잘못을 어떻게 보면 자기도 알 거야. 자기도 아는데 사람들한테 쪽팔린 거지. 내가 이걸 인정해 버리면 자기 자존심에 금이 가기 때문에. 얘는 자존심이 너무 세. 아 자존심 너무 세. 역대급이야. 역대급. 있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뭐 진짜 있는 집안이고 뭐 있는 거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네네. 에? 근데도 지 자존심.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대립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죽하면 채팅창에서도 지금 많이 도배가 됩니다. 뭐 외지레 씨의 지금 뭐 민심이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죽음의 재판 2회고요. 그리고 외지레 씨 변호사분부터 야 씨발 야 너 언제 다 섭외했냐? 들어오시면 됩니다. 변호사분은 특별히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소개 영상부터 보실게요. 내가 롤하면서 어? 내가 씨발 오늘도 컨텐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
화내면서 그게 씨발 지금 나한테 할 말이냐고. 야 세가 오빠 한 병 먹어서 지금 자기 지가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 못한다. 야 끊어라 그냥. 주작 아니야? 누가 봐 주작이야 이거. 진짜 이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얘기하려면 지금 주제에서 네가 벗어났다니까. 네가 벗어났잖아! 내가 다듬... 나라고. 나는 지금 우라를 까는 게 아니라 네가 자꾸 나를 거짓 만들고 내가 거짓말쟁이를 만들잖아 어? 지금. 너도 거짓말쟁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내가 빠진 이유는 네가 심하니 진짜 같은데? 이럴 거면 가라고! 아니 뭔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어? 아니 그러니까 네가 먼저 얘기를 내가 비키니 입어 달랬을 때 심하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네가 네 따위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제가 욕했어요 내가 욕했고 네가 짜증 내면서 안 했어? 내가 짜증 내서 내가 네 짜증을 왜 받아줘야 되는데 대체 방송에서도 씨발 짜증 받아줘야 되고 이와이 너는 씨발 왜 짜증 자꾸 받아줘야 되냐고 아니 너 이 한두 번이라고 씨발 아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네 아 진짜 이거 변호해야겠다 평소 외지를 잘못 가 이거 잘해줘서 좀 해주세요 랄계장님 아 철구의 불만과 외질의 잘못들 그리고 롤 몇 판 했는지 그것까지 싹 다 잘해줘서 좀 해주세요 변호해야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아니죠 외지레님의 변호사 코트님 오셨습니다 예? 예? 저 족구 변호사인데요? 아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캐창났네요 족구의 변호사 코트님 오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성주고 부장검사 예 아, 제가 왔습니다 정말 어제 방송을 보고 예 정말 내 인연! 아! 자 자, 아직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좀 약간 존중을 해주세요. 이런 레인년 이런 거 욕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철구 뒤쪽으로 앉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를 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저 국선입니다. 아, 국선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스트분, 외지레님의 변호사 들어오시겠습니다. 평소에 외지레님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하고, 거의 뭐,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자 두 번째 변호사님 들어와 주세요 뭐야 와 승률 100%의 연변호사 왔습니다 승률 100%의 연변 예 코변 연변 오늘 맞짱을 뜰 생각이고 그리고 조금만 구도를 조금만 잡아주실래요 의자를 알겠습니다. 조금만 옮기시면서 정말 위기다 그리고 지금 코변은 뭐 들어오자마자 인방길부터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뭐 자기소개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리에 사는 연변호사 연변 연보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외지레님 쪽에 변호사님으로 연변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철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쓰레기들끼리 만났네 오! 딱 좋은 조합입니다 야 근데 예. 쓰레기 냄새는 당신 옷에서 나고요 예. 오 변호사님 인격모독 그만해주시죠 인격모독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장님 네네 말씀하십시오 얼굴에서 똥내가 납니다. 얼굴에서 똥내가 난다! 자, 혹시 닮아야 놀자입니까? 닮아야 놀자. 왜 스님이 왜. 자, 일단 시작부터 아, 예. 서로 기싸움 오지는 것 같고요. 그럼 외지레님한테 여쭤볼게요. 오늘 코트 형이 철구님이 변호사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 양반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네. 아 이 양반 그다지 신경 쓰지 네. 않다. 뭐 때문이죠? 여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아 여맨장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민심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오! 오로지 내 사람만 지킨단 마인드. 아 오. 좆되겠군요. 그러면 연보성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연변에게 하나 여쭤보자면 예. 왜 이렇게 지혜씨 편을 들고 항상 칭찬을 하고 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시죠? 저는 방송 꺼졌을 때 그녀의 모습을 많이 봤고 아 일단 결정적으로 요즘 뭐 되게 이뻐졌던데? 이뻐졌다! 되게 이뻐졌어. 이거 족제비 눈으로 저 쳐다봅니다. 아 이뻐진 그럼... 거는 인정을 네. 합니다. 오 인정한다. 옛날에 그 같이 초반기 때 네. 예, 얼굴 뜯어 고치기 전에 얼굴 봤는데 예.
정말 그 성원숭인 줄 알았어요. 성원숭. 성원숭이요? 예. 인격모독은 안 됩니다. 아, 인격모독. 아, 옐로 카드입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인격모독 이런 거는 재판장에서 하시기. 네. 저는 여기서 딱 할 말이 있습니다. 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막 이제 서영전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것만 봐도 철고의 부인의 제목에 내가 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럼 재판장으로서 이런 안 만났으면 제가 봤을 때 객사했습니다. 그 당신도 성형했잖아, 이 씨. 그건 맞죠. 복근 성형까지 한 사람이 어디서 얼굴 지적이야. 거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네네, 외지린이 말씀하세요. 그 성형을 이 새끼가 시켜줬어요. 아, 그러니까. 전 원래 턱 할 생각 없었는데 먼저 하라고 한 거는. 니도 얼굴 못 볼 것 같으니까 한 거 아니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저기 잠깐만요. 변호사입니다. 아, 예, 예. 얼굴 못 볼 것 같다 이런 인격모독 안 됩니다. 아. 자, 그럼 결국에는 성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한 건데 네. 철구님이 지가 이쁜 얼굴 보고 싶어서 성형 시킨 그렇지.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그 팩트만 말할까요? 어, 말씀하세요, 편하게. 내가 그때 수면 고문을 당했습니다. 수면 고문이요? 예, 잠들라 그러면 볼 네. 꼬집어가지고 어딜 잘라 그래. 그 수면 고문을 5시간 당하면서 아~ 그래서 성형을 시켜준 겁니다. 양악수술. 양악수술이요? 양악수술 아니고 그냥 안면윤곽 그렇구나. 그럼 본인도 성형을 했으면서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까는 게 저는 좀 재판장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내로남불이죠. 네, 본인도 성형을 해놓고 외질의 시 저는 치료 목적 수술이었어요. 나는 안니가 민니가 완전히 밑으로 해가지고 아무로 져가지고 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한 양아수술 의사 선생님이 적극 권장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도 못 씹던 친구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죠.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복근 수술은 뭐 그러니까. 장이 꼬였었나요? 아니 뭐 지방 배치가 잘못됐었나요? 복근 수술했었나요? 미친 새끼 아니야. 와, 이 새끼 이거. 야, 그런 걸 왜 해. 이상한 새끼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변호사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뭐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편을 잘 들어주시고 그럼 제가 일단 주제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네. 일 관련해가지고 제가 주제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말씀해드릴게요. 와이프 비키니 방송 vs 남편의 정치질이라는 주제고요. 그리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실게요. 지가 뭐? 비키니 안 입는다 그 한마디 했다고? 그 몇 마디 했는데? 너 세네 마디였어. 너 말은 바로 해라. 그리고 뭐 네 컨텐츠를 안 봐줬다. 야, 네 어제 그 유튜브 컨텐츠 얘기한 거 다 내가 했지. 너 내가 진짜 빡친 이유를 몰라? 나 방송 너 방송 안 봤냐? 너 빡친 이유 내가 안 말해줬어 너한테? 뭐? 내가 어제 유튜브 생각하면서 직원들 다 회의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오늘 방송 뭐 할까 하면서 내가 니한테 뭐라 그랬어? 이렇게 네 조명까지 같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한 거 확인까지 내 운전 셔틀 해주면서 가면서 내가 좋게 자기야 내 비키니 이것 좀 해달라고 비키니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하니까 니한테 뭐라 승질부터 하면 승질내면서 오빠가 뭐, 제발 초반에는 내가 아, 몸 비키니야 비키니는 안 된다 했지. 니가 비키니 안 된다라고 했냐? 근데 니가 옆에서 시청자 수 찍어야 된다고 계속 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인테리어 때문에 열받아 뒤지겠는데 니가 비키니 안 된다라고 했다고? 내가 처음에 안 된다 니가 했어. 니가 짜증 안 냈어? 처음에 안 된다. 니가 했던 말 기억 안 하냐? 너 진짜 너 머리에 야, 너 뭐 진짜 들었냐? 너가 말하고선 기억 못하는 거 있잖아. 다 직원들 불러서 얘기해봐. 너 씨발 직원들 슬기가 제일 힘들어했던 슬기가 제일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아, 너 네가 말하고 기억 못하는 거야. 아, 너 씨발이니까 전화하라고. 슬기가 전화하라고.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네 첫 번째 사건이 요런 부분이고요. 첫 번째 주제는 네 와이프 비키니 방송 vs 남편의 정치리입니다. 그러면 뭐 본인들 의견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외지레인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어제 그냥 그 딱 말한 그대로예요. 비키니 맨 처음엔 아니야 나 가슴도 작아서 오바야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좋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계속 달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제 이제 인테리어 문제로 이제 인테리어 업체랑 통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계속 귀에다가 비키니 이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짜증을 낸 건데 자기는 이제 시청자 찍고 싶은데 안 도와줬다 해가지고 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네 말씀하시죠. 언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코변 말씀하세요. 부부 관련 사자성어 중에 부창부수란 말이 있습니다. 네네네.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따른다라는 사자성어인데. 오. 아니 뭐 조선시대에서 왔습니까? 시대가 아니 이게 실제로 시대인데.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예. 남편이 부르면 와이프가 좀 따라주기도 해야죠. 오. 그냥 허구한 날 미니엄만 때려잡는 게 지금 1400판?
자, 당신 무슨 프로게이머 준비할 거예요? 죽겠다. 아니 그거는 너무 억지고 저는 오빠 방송 안 하는 시간에 롤 했어요. 아니면 오빠가 부를 때는 롤 안 하고. 그렇다. 요 주제는 또 좀 이따가 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롤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네. 이따 하고 그럼 철구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자, 저는 솔직히 그냥 땀만 안 할게요. 네네. 다른 사람들 보세요. 네. 호태현이 풀빌라 갔을 때 아람처럼 바로 비키니 입어줬죠. 말 안 해도 오빠 내가 비키니 입을까 하는 거야. 그래서 네. 네. 그래 또 절친한 당신 베프 누구야? 가연 씨? 기훈이 유튜브 보세요. 풀빌라 가서 비키니 입어줬어요? 안 입어줬어요? 아, 예? 네가 잘하는 게 예? 아 내가 말 안 끝났잖아요. 아, 네. 지금 좀 원성 좀 낮춰 주십시오. 아, 제발 이거 좀 예. 네, 네. 보세요. 당신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소리 지르지 마세요. 끝까지 하지 마세요. 당신 잘하는 거 페북에서 누구는 이렇게 해 줘. 누구는 이렇게 왜 안 해 주냐? 똑같이 말할게요. 왜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해 보셔도 왜 안 입어 줘요? 그 사람이랑 저랑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몸매에 자신이 없어서라고. 네, 맞지도 않는 사이즈를 대체 어떻게 입죠? 자, 중요한 지파이. 네, 네, 말씀하시죠. 비키니 방송 좋습니다. 그거는 작고 크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아예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비키니 방송이 아예 안 되는 걸 어거지로 시키려니까 이게 뭐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자, 그럼... 비키니가 오버핏이 된다고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이분은 아는 건 자기가 영원히 그 짤방이 남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걸 판단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예 안 입는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비키니를 네네. 입겠다. 대신 나한테 맞는 걸 입어야 되니까 지금 이삿짐 센터에 저희 짐이 이삿짐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 비키니 내가 다 수선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입으면 입겠다. 근데 오늘은 아니다 이랬는데 안 된다. 무조건 오늘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마트에서 사온 마트에서 맞지도 않는 비키니를 입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따진 거예요. 자, 한마디 들어도 될까요? 자, 일단 잠깐만요. 외지레시 조금만 더 좀 눌러서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떼떼거린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아, 서로 억울한 거. 말투가 이렇습니다. 말투가. 목소리나 말투가 좀 약간 요래서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재판장님, 종양 재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논점은 이게 아니었어. 비키니를 입는다 안 입는다 논점이 아니라 네네네. 내가 남편이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안 입는다 그래도 내가 오빠 몸매가 안 좋으니까 시험장을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상냉한 말투로 나는 듣기를 원했던 건데 내가 이제 평소 태도의 문제 평소 태도의 그래요. 문제 태도의 문제 일관적으로 계속 땡땡댔어요. 그리고 비키니 못 입는다 그러는데 아니 네. 저보단 클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장으로서 봤을 때는 자, 이건 정말 죄송한데 자, 변호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지혜님 상황이 이제 이사를 합니다. 네네. 이 양반 도와줄 것 같아요? 아, 안 도와줘. 1도 안 도와주고 혼자 집 알아보고 대출 알아보고 하는데 얼마나 이거 이사해보셔 아시죠? 그쵸.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자기도 짜증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키니 알려달라 한다. 그러면은 짜증나지. 왠지 사이즈도 안 맞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혜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자, 일단 두 분이 지금 주장하시는 말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지혜씨 입장에서는 비키니를 억지로 입히려고 했고 그리고 정치질을 해서 섭섭하다. 옆으로 조금만 가주실래요? 자, 그리고 철구씨 입장에서는 그래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떼떼거리면서 거절하냐. 왜 나는 맨날 짜증만 들어야 되냐. 요 입장이죠. 네. 그리고 그 이사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도 네네네. 어떻게 보면 사실 향희씨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오. 기뉴다는 방송... 뒤에서 뒷바라지 잘하면서 짜증 한 번도 내지 않고 그 집 이쁘게 꾸며진 거 보세요. 봤죠, 봤죠. 정말 금술 좋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돈 누가 벌어줬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 집에다 뭘 설치하지? 뭘 놔둬야 되지?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알바 천국을 더 봤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돈 얘기하시는데 막말로 입은 없었죠? 강원랜드에 10억 꼬라박 갔어요, 이 양반아. 저는 이 재판장으로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인정하고, 그리고 좀 이따 그것도 주제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고. 예, 예, 예. 그러면 외지리님은 지금 수입이 없는 건가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자꾸 돈 벌어오잖아, 돈 벌어오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재판장 입장으로서 수입이 없으시죠.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오빠보단 안 되지만, 그래도 먹고 살, 나 혼자 먹고 살 정도.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할 정도는 되고. 자, 그리고 저는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사실 이분께서 외질 씨가 돈을 벌게 된 이유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이에요. 돈을 벌게 해줬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자,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모으는 거예요. 아, 그쵸.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철국 씨 같은 경우에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고 돈 개념이 좀 없는 걸 외지래 씨가 옆에 잡아줬다 요 말이죠. 그리고 철국 씨는 지금 자꾸 다른 BJ들이랑 비교하면서 다른 부부들, 다른 커플들 비교하면서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커플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와, 준비성 아, 좋았어요. 이 부분에 아, 있어서 방송 잘해요. 영상을 준비했고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느린 뭐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좀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생입니다. 아이고. 자, 제가 질문 받았죠? 네, 맞아요. 제가 먼저. 네, 먼저 누구신가요? 자, 제가요. 네, 거의 뭐 커플이죠, 커플. 제가 아 아니에요. 커플. 김원희님이 저한테 우리 방송을 위해서 비키니 방송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쌍욕을 하고 거절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먹었죠. 네? 아 그게 농담이고 먹었다고요? 그게 어차피 우리 같이 방송으로 먹고 사니까 방송 쪽을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뭐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걸 욕을 하고 막 정색하고 이러면 사실 저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 좋을 것 같진 않을 것 같은? 그렇지 욕을 왜? 그죠 욕은 좀 그렇잖아. 그치? 아, 그렇죠. 네. 맞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럼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만약에 제가 맨날 방송을 켜가지고 지영이님을 정치질을 해요. 네. 아. 그래서 계속 욕을 먹게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앞에서는 이제 방송에서는 착한 척을 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방송이 커지면은 아주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야. 주먹을 이러고 내다보세요. 꿈속까지 따라가서 괴롭힐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은 만큼. 아 저한테? 응. 괴롭힐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마. 아, 네 정치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준비되어 있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뭐 변론 하실 거 있으세요? 애초부터 사이즈가 다르잖아 사이즈가. 왜 자꾸 사이즈가 다르다 그러세요? 자 그리고 계속 그리고 하나 우기는 네. 게 있는데 네네. 처음에 좋게 안 했다 이러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처음에는 좋게 했어요. 오. 처음에 좋게 했는데 계속 달달 볶으니까 거기서 짜증이 나는 거지 계속 그 마지막에 화낸 것만 얘기를 하면 전 여기서 더 이상 대화를 못합니다. 처음에 좋게 한 얘기는 자꾸 얘기를 안 하는데 처음에 좋게 하다가 계속 달달 볶고 인테리어 업자랑 전화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달달 볶고 있으니까 그때 짜증을 낸 건데 그 얘기만 하면은 이건 대화가 안 돼요. 자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처음엔 좋게 갔다고 하죠. 당신 손을 얹고 그날 감스트가 시청자 수 계속 오르니까 필살기 꺼내야겠다 싶어서 지금 달달 볶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날 라이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예. 네네. 말하겠습니다. 예. 제가 감스트 예. 시청자 수 때문에 신경 썼었으면 예. 19금 안 걸었습니다. 오, 그쵸, 예. 예? 예. 계속 중간중간 19금 걸었어요. 예. 저는 어제 줄담배를 폈죠. 줄담배를 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방송은 내일 시청하는 5년 이상 본 사람들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네네네. 방송이신 또 인방 대통령 아닙니까? 그쵸. 방송을 하다가 어떻게든지 텐션을 올려가지고 쭉 끝까지 이어나가고 끝까지 그렇게 책임지는 게 철구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어제 어땠습니까? 찐텐으로 짜증내고 계속 한숨 쉬고 정말 소름 돋는다고 하면서 진저리 처지는 그 액션을 봤을 때 네. 철박이들은 다 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방송을 던진 거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일부러 그랬다. 철구가 불쌍하더라. 뭐 이런 의견도 많고 뭐 지혜 쪽에서는 그래도 남편이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분위기가 거의 최순실 병원이 나 믿어! 걱정하지 마. 나 믿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제가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와이프가 밥을 안 차려줘요. 아, VS 남편이 씻지도 않고 달려들어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외지래 씨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말씀? 남편이 씻지도 않고 본인한테 들이대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네. 심하지 않나? 뭐 곤지를 안 갖는다. 뭐 남들한테 뭐 놀려고 공지를 안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지금 손가락 한번 맡아보세요. 진짜. 그건 좀 그렇습니다. 긁었습니다. 네. 거기를 긁었어요. 아, 그거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자주 긁고 와가지고 달려들고 얼굴을 만지는데 대체 누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씻고 오면 그 각을 만들겠다 했는데도 안 씻고 와서 달려들고 안 해준다고 해서 나를 이상하게 만들면 대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속보에 의하면 토크를 하고도 안 씻고 나서 위기대시 얘기에 뽀뽀를 하고 얼굴을 좋아. 만지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를 씻게 만들어 보셨... 자! 나이스! 이겼어! 그런 얘기 하지마! 자, 혹시 코비야! 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 안 씻는다. 좀 씻고 오면 안 돼. 좀 부드러운 말투로 얘기해줄 수도 있는 노릇이고. 사실 또 정치는 이쪽만 합니까? 이쪽도 합니다. 얼마 전에 올린 외질 유튜브 영상에 네. 남편이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뽀뽀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네. 고정을 해놓은 댓글이 뭔지 압니까? 뭐죠? 저 정도면 철구 똥구멍에 뽀뽀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왜 고정을 해놓습니까? 당신도 정치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내 의견이 아니라 시청자의 의견이니까. 아니 어떻게 이입과 이 똥구멍과 같다고 보십니까? 자 그러면은 네. 저 좋게 얘기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한번 긁고 맡아주. 맡아보시죠. 아, 그러면은 자, 그러면 당신이 한번 맡아봐. 아 이건 진짜 직접 겪어봐야 하니까. 진짜 변호사님은 아이 진짜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아, 네. 지금 현재 방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재판장의 권한으로 겨냄새 정도까지만 코비언이 맡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처 연습해 주시고요. 자, 제가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건 좀 그냥 이 세상의 하고. 냄새가 아니야. 너가 못 맡아서 봐서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뭐 코비언도 그 정도까지 그리고 사실 제가 와이프였다라고 네, 네, 생각을 네. 했다면은 네.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네. 일로 와, 일로 와. 손 잡고 끌고 가서 좀 씻겨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이 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우리 또 여기 나와있잖아, 주제에 나왔잖아요. 그쵸.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여자는 네. 남편이 벌어다 줄 돈을 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돈 차곡차곡 모으고 요번에 이사 가는 돈도 다 지혜님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돈도 어디다 놨습니까? 네? 어디 가긴 강원도 한자락이지. 자, 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 맞습니다. 지혜가 돈 많이 모은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저기에 대해서 남편이 치지도 않는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방송을 하면 진짜 네. 한두 시간 방송하더라도 네. 진짜 최고의 텐션으로 아, 정말 열심히 방송합니다. 그 진이 빠져요, 진이. 방송을 끝나면 쓰러져요. 네. 씻을 기운이 없어요. 네.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씻는 건 귀찮다고 칩시다. 샤워 이런 건 귀찮다고 칩시다. 예. 양치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나요? 양치요? 아니, 이 사람은 제가 철암준 2박 3일 합숙을 해봐서 합니다. 안 해요, 3일 동안. 진짜로! 사실, BJ들 중에서, 네네. BJ들 중에서 사실 그렇게 이빨 자주 닦는 BJ들 없습니다. 언제 마지막에 닦으셨어요? 저 오기 전에 닦고 왔어요. 이거는 너무 이쪽, 그, 철구 쪽 너무 자기 합리화. 제가 방금, 제가 오늘 방금 두 통 떴습니다. 그쵸? 예. 봉준이 방송이 잠깐 나왔었는데, 봉준이 입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아, 진짜 양파 썩은 내나. 아, 최범이 리스펙트 합니다. 그쵸, 그쵸. BJ들은 이빨을 잘 안 닦습니다. 메이저면 메이저일수록, 진이 빠지기 때문에 이빨을 닦는 게 너무나도 귀찮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여자친구도 이빨 안 닦나요? 아르미는 지금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빨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샤워를 하고 와도 침대에 같이 누워 있으면 꺼지라고 발길질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할 말 있습니다. 왜냐면 냄새가 안 빠지거든. 당신은 한 번에서 샤워를 안 해도 발길질로 하면서 그래서 굴러 자고 있는 도중에 새벽 4시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잔 적도 있어요. 샤워 제가 한번 해야겠어요. 샤워를 하고 왔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 샤워를 한 게 정말 물만 뿌리고 샴푸들도 그쵸? 안 하고 손 딱 담배 피고 왔으면 손 닦고 알았는데 손 닦고 온 게 물칠만 해가지고 물 찌든 내가 납니다. 기능치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도 좀 약간 외질의 쪽에 편에 들고 싶은 게 오늘 모텔에서 자고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옷을 못 갈아입었다고 칩시다. 머리도 안 감고 샤워도 안 했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일어나 보세요. 이거 뭐가 뭐 묻은 거야 이거? 옷은 그렇다 칩시다. 이거 뭐 빈티지야? 자, 머리 감으셨나요? 안 감았습니다. 세수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양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커플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얘 진짜 얘 냄새 진짜. 일단 그 뭐야 둘이 뭐 법정한다고 해서 걔 형이 빠르게 영상 찍어달라 해서 일단 질문 받아도 빠르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밥을 안 해준다. 손에 꼽힐 정도로 밥을 안 해준다. 일단 보미가 그랬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철구 형이 거기서 화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송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좀 약간 따뜻한 말 한마디나 아니면은 이제 뭐 수고했다 뭐 이런 거를 원해서 화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일단 거기서 화가 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좀 약간 지혜를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제가 욕을 못 하는 거거든요. 주선자죠? 그죠 그죠. 예. 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 질문은 이제 바로 남편이 매일 안 씻고 들어왔을 때 좀 어떨 것 같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네, 족같아요. 네? 아니 진짜 저도 맨날 궁금하나 진짜 안 씻어요. 막 밖에서 뭐 비를 맞든 뭐 똥물에 구르든 보세요. 잘 안 씻습니다. 근데 저는 발 더러우면 발 제가 닦아줘요. 물티슈. 야 저거지. 아니 그것까지 못하겠어. 제가 대단한 것 같아. 그치 그 점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궁금한 건 이제 네. 철구 형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걸 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근데 서로서로 서로한테 원하지 말고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 자, 우리 서로 자 일단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자면 일단 위지리 씨는 본인의 똥꼬까지 닦아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니 무슨 말 스모 선수입니까? 똥꼬를 왜 닦아줍니까? 자기가 닦아야지 저 한마디 그때 똥꼬 닦아줄 때가 언제였냐 네.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모터쇼를 하고 왔는데 쓰러졌습니다 예. 앞으로 쓰러졌어요 아, 예. 근데 자기가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저를 닦아준 겁니다 아. 자기가 냄새나니까 나를 위해서 닦아준 게 아니라고요. 자, 아닙니다. 그때 먹도할 때는 항상 닦아줬고 왜냐면 먹도하고 나서 진 빠지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위통 벗겨놓고 바지 벗기고 하면 이제 냄새가 어디서든가에 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까지 다 닦아줘. 그리고 똥은 항상 이거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꾸렁내가 올라온다. 그럼 그때 휴지 물티슈 갖고 와가지고 이러고 닦아줘요. 그럼 저라고 편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자 잠깐만요. 그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똥꼬를 닦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본인 위생상도 있고 본인의 코를 위해서도 있죠. 이거는 제가 인정하실 분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말씀 네,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네 고병. 외질은 변했습니다. 네. 2014년 1월 14일 네. 일요일 철구와의 처음 카톡 기억나십니까? 철구찡 자나찡 오빠 저 시간 나면 언제 한번 불러주세요. 간장 샤워 같이 해요. 간장 냄새까지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철구에게 그만큼 관심을 표현했던 외지래가 지금은 남편이 들어오면 한숨부터 쉬고 떼떼거리고 자 그래서 같이 간장 했습니다 그래서 간장 샤워를 같이 했다 간장도 같이 했었고 밀가루도 같이 했었고 그 강냉이 시절 막걸리 푸파 해가지고 임신한 와중에 바닥에 토했을 때 오빠 누워 자빠져 잤을 때 그 임신한 몸으로 전 바닥 다 닦았습니다 오일 그 엉덩이 빵댕이에 오일 발랐을 때 밤바닥에 그 오일 했던 거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는데도 그거 제가 다 닦았습니다. 다른 플랫폼 시절이었나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중요한 집판전 얘기 이날 얘기하는데 네. 뭐 지혜님 카톡 얘기하는데 철구님도 지혜님 꼬시려고 페이스북으로 수쓰고 김봉준 그다음에 그때는 신태일님인가? 신태일이랑 아이디어 회의하고 지혜랑 짝달라고 술게임 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왜 우리 지혜님만 그러십니까? 봉질이 뭡니까? 봉질이 자 그러면 지금 서로가 얘기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했다 라는 네. 말인 것 같은데 이건 뭐 도친 개찐이지 않나 근데 어느 쪽 네 말씀하십시오 도친 개찐이 아닙니다 네네 막말로 지혜는 나를 만나서 편한 세상 편하게 밥 먹고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먹고 막말로 나랑 결혼 안 했다 커피 한 잔도 살 돈도 없어요 자 근데 철구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는 지금 제일 채팅창에서 핫한 게 집밥 오늘 하루 종일 도배됐었죠 그리고 타 커뮤니티 사이도 집밥 밥도 못 먹었다 다른 밥상을 비교하면서 도배가 정말 많이 됐어요 근데 채팅창에도 외질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면 안 씻는 거는 정말 이건 좀 문제가 자, 있다는 거 자 집밥 겁니다.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말은 이렇게 해도 지혜님이 집밥 차려줬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컨텐츠 때 도시락을 싸왔어요. 네네네. 물론 이 세상의 맛이 아니었지만 노력을 해요. 근데 당신도 못 먹겠어 갖고 아 이제 하지마 그냥 사먹을게 이런 거 아니야.
그때 당신도 중학 한동 받았잖아. 맛 보고 아 씨발 이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락 싸와 왔습니다. 컨텐츠 할 때. 맞아. 그리고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 네네. 뭐 방송에서는 애들이 밥 차려라 밥 차려라 이러니까 내가 이제 오기가 생겨서 안 차려. 나 차리기 싫어. 내가 왜 차려야 돼? 이렇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빠 방송 시간이랑 제 시간이랑 안 맞잖아요. 그 오빠가 방송 전에 이제 매니저들이랑 밥을 먹고 나면 난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나도 먹고 하면 안 맞으니까 한두 번은 차려줘요. 한두 번 차려주다가 안 될 때는 약식 시켜먹고 이러는데 저도 이제 그러다가 이게 패턴도 안 맞고 하니까 오빠랑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합의가 뭐냐? 내 유튜브비를 전액 오빠한테 다 주겠다. 와. 그래서 저는 방송한 지 4년 동안, 아, 4년인가 됐나? 그때 동안. 이게 노예지 와이프야? 유튜브를 단, 딱 한 번 빼고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돈 모아서 이사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거 별풍선이나. 그래서 제가 좀 별풍선에 많이 집착했죠. 별풍선, 와, 그리고 광고비, 와이프의, 공고비로 다 모은 겁니다. 와이프의 이 돈마저 삥을 뜯는다라는 것은 절도 혐의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그럼 밥을, 네, 말씀하십시오.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자, 케이씨. 네, 제가 오늘 와서 뭐 먹었죠? 자, 오늘 와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먹었죠. 저는 집밥을 차려달라는 게 진수동산 유찬밥상? 오찬밥상? 필요 없습니다. 오찬밥상이요. 그냥 따뜻한 밥이랑 김치, 된장찌개 하나, 네. 뭐 큰 걸 바랍니까?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국 하나, 김치 하나, 쌀밥 하나 있으면 정말 개눈 감추듯이 먹는 친구예요. 그리고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당신네 집에서 당신 누나가 차려준 그 밥상 얼마나 맛있었나요? 정말 맛있었어.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 존나 맛있었죠? 네. 나 먹고 싶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집밥 차리는 거 요즘에 엄청 힘듭니다. 예. 정말 준비하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왜냐면 재료도 봐야 되고 음식 요리도 해야 되고. 누구야? 누굽니까? 자, 잠깐만요. 자, 들어오세요. 뭐야 이거? 아, 제 이 오늘 제가 약간 설명을 해주자면 오늘 재판하는 걸 알게 된 창현이 형이 자기가 증인으로 나가겠다. 증인으로. 자기가 증인으로 나오면 정말 할 말이 많다. 라고 해가지고 창현이 형이 몰래 온 손님 깜짝 게스트로 왔는데. 네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증거자료 갖고 왔습니다. 증거자료, 창면 비빕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척하면 척이죠. 화장품 사왔어요? 네, 창면 비빕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로 형, 잘 지켜요. 진짜로? 창면 비빕. 자, 일단은 증인으로 왔고요. 자, 그러면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모두가 생각했을 때 철구 쪽 증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증인이죠? 저는 당연히 오! 나이스! 역시! 외지를 천금 만마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쪽 증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지레이를 실드 칠 거 아니면 외지레이 입장에서 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금전적인 얘기를 조금 오고 가길래 네네네. 조금 제가 같이 변론을 좀 해주고자 들어왔고요. 아, 네.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철구 군대 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용기랑 가장 최측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친구가 저한테 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 가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금전적인 상황을 조금 알아요, 이 집안에 대해서. 아, 네, 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있었던 얘기도 되냐? 잠깐 철구. 아, 방방도 안 되세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창현님께서 증인으로 어떠한 말을 해도 나중에 비글지에서 뭐 아웃시킨다, 탈락시킨다, 내보낸다 이런 정치질 하지 마십시오. 약속하세요. 아, 약속하겠습니다. 네, 창현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철구가 이제 뭐 돈을 좀 빌려갔어요. 돈을 빌려갔는데 저한테 좀 빌려갔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일단 1000단이고요. 1000단이다. 예. 그럼 뭐 90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네요. 네, 네. 내용을 물어봤는데 네. 이게 뭐 나쁜 도박 쪽으로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고자 빌려갔어요. 근데 빌려갔는데 중요한 거는 철구가 갚아야 되는데 재수 씨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가지고 창현아, 창현이, 오빠, 뭐, 철구가 얼마 빌려갔죠? 뭐, 지금 족구가 군대 가 있는 상황이라 돈을 지금 갚을 쪽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카톡을 해서 제가 좀 받기 너무 미안했는데, 그런데 좀 받긴 받았거든요. 저도 좀 필요해가지고. 아, 받긴 받았어. 다 받진 않았어요. 다 받진 않았고, 그래도 저도 이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아, 아니다. 괜찮다. 편할 때 주시라 해가지고, 재수 씨께서 저한테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철구 씨는 외지레 씨한테 갚아 달라고 부탁을 했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갚았나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재수 씨가 먼저 연락이 왔고요. 아. 제 카톡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주고받던 카톡을. 그래서 먼저 철구한테 철구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갚은 거를 나중에 대해서.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줬어. 아, 갚으려고 말해 오세요. 네. 자, 제 말씀 좀 혹시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따지면 자기들한테 돈 해준 게 있습니다. 아! 어? 얼마 해주셨죠? 저도 정확하게 1,500만 원 해줬습니다. 1,500만 원? 예. 너 기억 안 나? 언제? 너 전세가 그거... 아, 그래서 내가... 그거 보태 줬잖아! 내가 다시 그거 줬잖아! 줬어? 재수씨가 아마 따로 줬을 것 같아. 갚았다... 내가 여러분들 1,500만 원 너 안 줬어요.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내가... 아이 또 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네. 내가 언제 줬지? 그 오래됐어. 3년 전! 4년 아니야 4년 4년 전에 장인어른한테 여러분들 네. 1,500만 원 이사 간다고 이사비용을 제가 1,500만 원 부족하다 그래서 1,500만 원 현찰로 드렸습니다. 이런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한다고 뭐 얘가 찬양받는다? 그렇게 따면 나도 찬양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얼마 전에 극락 보내줬습니다. 아 진짜 그건 진짜 이런 맞아요.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장인어른을 그렇게 방송 컨텐츠로 쓴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닌 게 컨텐츠 이용하는 거지. 철구 장인TV 보십시오. 생닭 먹방을 하셨습니다. 그쵸, 맛있다고 그쵸. 또 이렇게 참기름도 부일기름도 이렇게 머리 바르시고 그쵸. 거의 방송을 즐기시는 듯 했어요. 먹방 장인어른 요즘에 핫하기 때문에 다들 말 몰락 했잖아요. 그래서 핫하기 때문에 생닭 자 제가 말씀 그랬어요. 뭐 장인어른 이용했다? 그때 장인어른은 방송을 즐기면서 저 꼭지까지 섰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자 장인의 그건 스킬이 남달라. 나도 경험자라 그래. 네 장인의 꼭지 발언 좀 약간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신성한 재판장에서 꼭지 발언 좀 그렇고.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네네. 봤을 때는 네. 철구가 도와달라고 해서 네. 그거를 도와줬던 거지. 하다 보니 장인어른도 그걸 맛을 들이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갔던 거지. 이 문제의 원인은 철구가 그거를 안 꼬셨으면 장인어른 안 꼬셨으면 방송할 일도 없었죠. 그건 맞는 말이죠. 맞죠. 네, 맞는 말이죠. 지휘적인 시간인데요. 그 부모님께 그 돈 드렸다는 얘기를 꺼내셨는데 저는 안 드렸습니까? 자, 그래서 창년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년이요. 발음 유의하시면 죄송하세요. 죄송합니다. 창현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음 말씀하세요. 재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재력이 아니고 뭐 돈 왔다 갔다 그러는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저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철구님은 뭐 지혜의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뭐 용돈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뭐 좋은 거 입으시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드리나요? 500만 원이요. 저희 말이 됩니까? 저희요? 자, 잠깐만요. 500만 원이요. 잠깐만요.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 장인어른한테 500만 원 입금 내역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지만 장인어른 분은 그런 적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여기서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한테 나왔냐? 옛날 그 갓성은님의 그 옛 여인의 망상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망상으로 나왔다? 근데 그냥 내가 500 받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분은 옛날에. 옛날에. 그분은 무속인 아닙니까? 아, 그건 맞죠. 요즘 뭐 평가를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 그러면 제가 외지래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철구의 부모님한테 철구가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용돈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많죠. 많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솔직하게 얼마 주셨나요? 누가? 뭐 철구의 어머니, 어머니께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어머니께는 토탈. 토탈로 세면 솔직히 말을 못해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너무 말 못하는데 그것도 있고 빚도 자 각 부모님께서는 다 이제 빚 있잖아요. 어른들은 다. 아 그럼, 근데 그것도 재수 씨가 갚아준 걸로 제가. 그때 드린 게 오빠가 이제 그때 이제 당시 강원도에 많이 가서 이제 내가 돈으로 다 메꾸고 거의 없을 당시에 대출을 받아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맞아요. 하고 그것도 제가 방송을 다 받았어요.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조구가 네. 저한테 아 저부터 말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 반에 저부터 손 들었지 않습니까? 자 잠깐만요. 이 창현이 좀 약간 일찍 들어와가지고 주제가 원래 이게는 4에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좀 약간 스무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가십시오. 창년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아니 앉아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돼요. 구경하십시오. 예, 예. 주제 좋네요. 주제가 뭡니까? 자 주제가 와이프가 애 안 보고 롤을 1400시간이나 vs 남편의 도박과 지인들에게 빚쟁이 신세. 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빚 다 탕감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보 변호사님께 질문 던질게요. 네. 결혼을 했는데 네. 방송 끝났어요. 네. 코딱지 파면서 진짜 아침 8시까지 애가 있는데 뭐라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방송 끝나면 혼자서 TV를 봅니다. 그럼 나는 같이 듀오하자. 아, 이런 어여쁜 와이프. 내가 사랑하는 결혼을 했으면은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영원히.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와이프가 있으면은.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제 말씀하시죠.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배그 외에는 게임을 안 했어요. 방송 끄고도 게임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롤을 시작한 게 뭐냐, 너무 외로워서. 철구 오빠 오면 그러니까 다 아시잖아요. 철구 오빠 방송 끄면 말 없는 거. 그렇지. 핸드폰만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으로 우울증 약을 먹고 인터넷 글을 찾아보고 이러니까 할 게 없어서 하다가 게임을 하게 됐다가 빠진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뭐 게임을 하다 보면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나는 그게 약 대신에 나는 내 우울증의 치료제였어. 롤이 한마디 해도 되나요?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우울증 걸렸으면 저는 죽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군지 압니까? 말씀하시죠. 바로 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만, 여기 할 말이 있어요. 아침 8시까지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연지는 아침에 유치원을 가요. 유치원을 갔다가 오는 시간이 3, 4시야. 그러면 나는 게임이 끝나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연지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고, 난 그때부터 놀다가, 연지랑 놀다가, 연지 이제 다시 가고 방송할 때 되면 방송하고, 또 그 끝나고 게임하고, 전 이게 일상이었어요. 할 건 다 하네요. 네. 아,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 있습니다. 최수씨 몇 살이에요? 26. 몇 살이에요? 32요. 20대의 청춘을 당신한테 다 바쳤어요. 그렇게 따르면 저도 20대 중반 인생 청춘을 지희한테 바쳤는데요? 얘는 지금 20대. 저는 먹고 살라고 팝콘에서 반대기에서 오해 바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내 자식을 지키려고. 그러면 돈은 왜 빌렸어요? 저한테 팝콘에서. 그러면 왜 강원랜드 왜 가셨어요? 강원랜드 왜 가셨어요? 저한테 맨날 지금 왜 나카오 왜 가셨어요? 야, 잠깐만요. 나카오 왜 가셨어요? 잠깐만요. 증인이지 변호사가 아니라서 너무 예.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빼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의 부모님의 빚도 외지레님이 갚아주시고. 자, 하지만 외지레님의 문제는 이거죠. 롤을 1400판을 했습니다. 시간이 아니고요. 이 1400판을 할 동안은 2020년 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2020년 최저임금으로 577만원을 벌고요. 그리고 3분 카레를 13,366개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84일 동안 꿀잠 잘 수 있고 책을 110만권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외지레님이 롤을, 애엄마가 롤을 너무 과하게 요즘에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거는 저는 잠 안 자고 한 건데요, 그냥.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 저 와이프로서 그리고 또 저 이렇게 롤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사실 정말 롤에다가 뭐 아바타도 지르고 캐릭터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런 것들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돈 펑펑 쓸 거예요, 게임에다가. 하지만 철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네. 요 조그만 그 립스틱 하나 3만원짜리 3만원짜리 샀는데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근데 자꾸 철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GM님이 더 좋은 분도 만날 수 있고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그리고 철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럭키. 아하. 네, 여기까지. 예. 안개가 반 안 됩니다. 여기 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철구 돈이잖아, 이러시는데, 철구 오빠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내가 그 돈으로 인해서 이득이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난 듣는 게 이해가 안 가. 자,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혜님이 명품 가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 있어. 어? 저 명품 봤어요. 자, 명품 가방만 8개 있습니다. 화장품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겁나 많아요. 보통, 연지. 너 왜 나 만나볼 때 에코백 메고 왔어? 아이씨. 그! 연지도 레고를 그렇게 안 사! 아이씨. 아니 근데 명품백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나도 그래도 뭐 오빠 빨이든 아니든 버는 돈이 있는데 그럼, 자기가 벌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는 것도 아니고 총 저는 4년 5년 동안 모아서 산 건데 남편 돈을 10원 한 푼도 안 쓰나요 지금? 전 안 써요. 오빠도 알아요. 전 절대 안 써요. 그러면 그 돈이 정말 다 어디 가는지. 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롤 어제 제가 엊그제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화편을 봤어요. 네네네. 근데 영화 진짜 볼륨 10으로 해놓고 했었는데 네. 소리를 낮추라고 디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소리를 낮추래요 저보고. 아, 이건 나 그거 보면서 진짜 게임 중독자가 다 됐구나. 전 진짜 이건 너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날 모텔에서 저희가 이제 이삿짐 때문에 모텔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네네. 그 모텔 TV가 영화를 틀면은 몇 초 있다가 깜빡이고 몇 초 있다가 깜빡이고 약간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네, TV가 네. 잘 안 돼서 네.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오빠가 그 앉아서 자기가 롤하고 있었고 네. 롤하고 있길래 나도 옆에서 롤하려고 했는데 TV 소리 있으니까 안 볼 거면 꺼 이런 건데 그걸 지금 그렇게 와, 또 MSG를 이렇게 MSG를 사람 완전 소설가네 이거 이거 프랑스네. 이런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부인에 대한 정치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증인으로 하나만 얘기해도 네네 말씀하십시오. 철군은 항상 자기한테 좋은 기억만 기억하고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자기한테 불리한 기억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합니다. 이거에 대한 변론은 우리 변호사님이 해줄 겁니다. 야 코변 말씀하십시오. 철구의 기억력은 네. 본인 유리한 대로 어느 정도 재구성하는 능력은 있습니다만 네. 소설가네요. 자기 방어 능력이 자기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되는 부분이지만 네. 기억 자체를 아예 그냥 왜곡시켜 버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화 본 것도 사실 네. 어제 영화 그 한석규 씨 나온 그 프리즌 아닙니까? 네, 프리즌. 정말 재밌고 몰입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 그렇죠. 그 영화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그냥 이런 그런 일들이에요. 네. 거의 7번 방의 선물과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외지리 씨 입장은 디코 때문에 끌라고 한 게 하는 거 안 볼 거면 꺼라고 얘기를 아닙니다. 했다는데 프리즌 보고 네네. 가문의 영광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 표현을 봤구나. 제가 진짜 쪽팔리지만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모텔이면 어떤 그림을 상상합니까? 아! 부인은 부부가 정말 달콤하고 달짝지근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근데 모텔 근데 잠시만요.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고 왔습니다. 혈기 혈기 왕성하긴 해. 족구의 정자가 그 모텔 변기통에 뿌려졌군요. 자 그러면 외지레 씨 철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좀 약간 섭섭하셨습니까? 아, 굉장히 자기감이 들었죠. 근데 여기서는 좀 약간 외지레 씨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안 씻어서 아닌가. 여자는 네네네.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자는 민감하잖아요 그 부위가. 그렇죠. 근데 이제 어? 몇 주, 하루 안, 하루 이틀 안 씻어도 그 찝찝한데, 몇 주 안 씻은 몸으로, 하자고 하면은, 누가 하고 싶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말씀하시죠. 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병. 입은 몸덩어리는 그냥 바이러스가 정말 2,000개도 넘습니다. 지금 우리도 당신 조심해. 접근하지 마. 바이러스 생체 덩어리야. 정말 이 살아 움직이는 화학 무기를 네네. 접촉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늘 철구가 누운 제 소파는 버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또 증인분들의 커플분들의 영상이죠.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규. 해퍼니입니다. 네, 일단은 해퍼니가 자고 일어나서 급하게 영상 찍느라고 좀 이런 점도 죄송합니다. 급하게 보내달라 그래서. 자, 일단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예, 질문을 좀 해달라 그래갖고,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해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단 한 푼도 없고, 매일같이 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혼. 이게 맞지. 이혼. 이게 신여성이지. 혹시라도 내가 도박을 해서 끊게 해볼 생각. 이혼이요. 이혼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도박은 어떻게 못하는 거 아시죠? 도박, 술, 여자 이런 거 못하는 거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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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도 질문 하나 있거든요. 와이프가 매일같이 애는 안 보고 롤을 1,400시간이나 하면 어떨 거예요? 1,408입니다. 이혼이요. 이혼 사유가 되죠. 게임은 뭐가 죄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비슷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너 다이아 찍을 때 몇 시간 했지? 다이아야? 모르겠어. 대충 한 1,000시간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 아, 저희도 솔직히 이런 적은 있었는데 지가 1,000시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자기가 눈치 보였는지 애 볼 거 다 보면서 롤 하더니 갑자기 방송까지 접목시켜서 롤을 하더니 아 그거는 자기 길이 아닌 걸 깨달은 저는 그렇게 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을 1,400시간을 하건 도박을 하건 에? 방송 키고 하면 인정. 방송 안 키고 하는 거예요. 명언이야. 제가 지금 포장을 해주려고 했고 포장치를 자꾸 쳐나오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네?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포장이 아니라 아니 씨발 네가 어? 아니 내가 나를 아니 닥쳐라 뭐라고 네가 알아서 애 보고 네가 알아서 갑자기 방송 키더니 노라고 별풍선도 안 터지고 어? 유튜브 갖고 안 나오니까 이혼해. 역시 유쾌하네요.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이랑 죽으면 미뤄면 미룰수록 좋아요. 뭐 하려고 결혼합니까? 씨. 아니 이분들은 안녕히 계세요.
자, 요렇게 두 분이 저는 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롤 1400시간이라고 하는데 1400판. 다 자기 할 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지 보내주고 연지 밥 먹이고 이게 잘못됐습니까? 잘못했죠.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당연히 잘못했죠. 나는 뭐 1400판 하고 배가 안 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뼈저리게 일을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들어왔을 때 롤을 하고 있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현타를 느끼는지 아세요? 예?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는 애를 네? 봐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라는 거는. 근데 남편이 네. 일 끝나고 들어왔을 때도 앞치마라도 좀 하고 계란말이라도 하나 좀 더 해주면서 네. 여보 수고했어. 여보 오늘 진짜 방송 잘했더라. 어? 여보 우리 뭐 유튜브 언제 찍을까? 이러면서 옆에 좀 살갑게 좀 대해줘.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들어왔더니 롤 하면서 어 왔어? 친구입니까? 아니 당신 안 그래도 친구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예. 제가 다정한 말을 안 해줬다 그러는데 이건 아까 보내지 않았지만 제 카톡 좀 받아오겠습니다. 어 카톡이요? 어떤 제가 부분이죠? 카톡으로 아 저 죄송한 그 아 내가 휴대폰 좀 주세요. 자, 휴대폰 좀. 평소에 내가 왜 외지를 찬양하냐? 방송 끄면 항상 살갑게 갑니다. 오. 이게 예. 오빠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 끄면 아, 말이 하나도 말이 없어. 없어요. 진짜 그러면 같이 있고 싶어도 오빠는 앉아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네. 나는 혼자 그냥 정글원 있는 거. 자 변호인으로서 먼저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구 씨께서 지금 증거를 하나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철구 씨께서도 카톡 증거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갑작스러운 증거이기 때문에 뭐 철구 씨도 혹시나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핸드폰. 아니 아니 핸드폰 돼 핸드폰. 자 철구 씨 휴대폰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철구 씨 휴대폰도 지금. 근데 조쿠가 항상 우리 애들이랑 있을 때에도 네. 말을 안 해요. 그냥 아~ 핸드폰만 봅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왜 자꾸 날조를 하십니까? 저희 친구랑 얼마 전에 무인도 콘텐츠 가려고 해가지고 무인도 답사를 갔습니다. 네네. 세상 그렇게 애기처럼 웃으면서 아~ 저랑 그냥 같이 그냥 배 타고 갔는데 우리 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그 정도면은. 아세요? 그 정도면은 왜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너랑 어색해서 그래. 아 맞아. 진짜 친하면 원래 그런 말 안 해요. 아, 안 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꾸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주실래요? 아니면 뭐 읽어드릴까요? 와. 자 철구 씨도 혹시나 증거.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아래 내리면 사적인 거 있어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오빠 나 다녀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화해 나가서 전화 받음 그리고 재미없는 거 어제 하나도 없었음. 오빠가 야 이 씹새끼야 네가 사람이야? 카톡 봤어요. 돈 내놔 돈.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무슨 날짜가 7월 말입니다. 7월 말이고 오빠가 시청자 수에 민감하니까 일부러 더 까는 거야. 그러니까 티내지 마 항상 말했잖아 라고 했었네요. 그리고 또 그다음 날 바로 카톡이 일어났다. 화는 나는데 오빠 스트레스 받 아 하고 잘 돼야 오빠가 덜 우울해하니까 이해하는 거야. 참된 내조 이거 인정? 불합니다. 그리고 다 6줄 7줄인데 철구 단다 한 줄 재밌게 노랑 끝.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처럼 이거 옛날부터 그랬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카톡을 자주 안 하니까 왜냐면 같이 이제 산이가 카톡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나가 있을 때 이렇게 보낸 거고 한동안 오빠 힘들어할 때도 오빠가 이제 롤하는 거 싫다니까 안 했어. 안 해가지고 오빠한테 가가지고 오빠 괜찮아? 아, 오빠 뭐 우리 뭐 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오빠는 말이 없어. 이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 알아요? 이건 안 당면 보면 몰라. 이게 말이 없고 외롭게 하게 되니까. 이건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면. 그럼 외질 씨를 외롭게 방치시키고 했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네. 자, 이 카톡도 6시간 동안 카톡을 씹었습니다. 일씹을 했어요. 그래서 오빠 이렇게 차분하게 카톡하는데 왜 대답 안 함? 요렇게 카톡을 마무리했네요. 자,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혜님이 솔직히 저 뭐 카톡 갑니까? 아, 예, 저희도 증거 제출할 겁니다. 주작하지 마십시오. 뭐, 아까 전에 돈,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은 무슨 말이죠? 아, 지금 외질씨가 철구씨에게 돈 하면서 34번을 쳤네요. 아 외질씨가. 네, 말씀하십시오. 제 카드 들고 나갔습니다. 아. 그냥, 판도 풀라는 건가? 본인의 카드를 들고 나가서. 자, 계속 내리는데 없으니까 당황한 이 사람의 눈빛 보고 있습니다. 네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만 더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철구 오빠가 이제 방송 끝나고 자기 컨텐츠랑 이런 얘기를 하길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번 최근 비글즈 24시간 방송할 때 네. 오빠한테 전화를 계속 하면서 오빠 이거 어때 이거였다면서 저도 컨텐츠 제시했고 카톡으로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줘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와. 이거 한 위에 거는 이제 어그로 끌리는 거. 네 오빠 비글즈 서로 남타 티카티카 하다가 정배우한테 부탁해서 비글즈 저격 한 명씩 하는 건 어떤? 영상통화나 스카이프 틀어놓고 면전에 올려놓고 한 명씩 앉아놓고 까는데 남순 오빠 집에서 심장박수 측정해놓고 박동수 올라가서 와. 흥분한 사람 찔리는 걸로 보고 벌칙 하든가. 와 이건 코드죠 괜찮네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컨텐츠 직원으로 쓴 거예요. 지혜보고 부탁한 겁니다. 내가 이거 한 개 할 때마다 10만원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디코이들이랑 이제 의견을 내놓으면서 저한테 내놓은 거예요. 자, 제가 부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 10만원 받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 디코 얘기하는데 그 디코를 그 디코를 유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뭐냐면 철구 오빠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방송 끝나고 거기에 철구 오빠도 있어요. 네. 매일 끝나고 방송 끝나고 매일같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나 오늘 이거 할 건데 어때? 어때? 야 나 이거 내가 30만원 줄 테니까 이거 생각해 볼 사람 이러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자자자 말씀하시죠.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부터 말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조금 더 저는 결정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혜님이 정말 힘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군대에 있어서 참 위로의 말도 못했습니다. 일단 사과드릴게요. 근데 그때 정말 남편으로서 힘이 많이 돼줬나요? 제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지혜야 괜찮냐? 이럴 거면 오빠 괜찮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좀 놀다 와라. 클럽 가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맞아요. 나가서 클럽에도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좋아하는 거 알고. 아니,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이 잘못은 사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사실 이거는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제 잘못이라고 한 적 없고 제 잘못 맞습니다. 근데 오빠 그렇게 따지면 오빠가 방송이 망해서 그렇지. 어? 스트레스 받으면 부부 그 아닙니까? 부부. 이 오빠가 힘든 건데 제가 왜 해줍니까? 똑같은 거예요. 맞지. 근데도 오빠가 힘들어하니까 위로해 준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이 잘못을 해가지고 힘들어했을 때 옆에서 해주는 게 저는 그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부죠.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서로가 지금 정리하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땡땡이 나온 것 같고 본인도 더 무관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변호인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 얘기 그럼 말씀하십시오. 창맨. 중요한 거는 그냥 철구가 잘 씻고 부부관계가 원활하면 그럼 그럼 끝날 것 같은데. 너 밤에 이러면 모든 역사. 침대에 또 이봉 주고 이거 깨끗하게. 이쪽으로는 재수 씨가 이건 안 한 게 너한테 이 새끼야 잘한 거야. 자,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를 씻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씻어. 야, 너 거 네가 씻어. 나도 내 손으로 씻어 이 새끼야. 아직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살이 멀쩡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라 저를 씻게 만들어 준다는 게.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자의 치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훌륭한데? 아닙니다. 너무 이쁜데요? 제가 들어갔다 나오면 패션부터가 다릅니다. 저를 그냥 개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야, 씨, 지금 네가 먼저 네 면상 보세요. 아저씨, 네 면상 보세요. 야, 네 옷고라지를 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요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제가 있는데 와,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와이프의 돈 없는 남편 파리 vs. 남편이 팝콘 가서 망해도 난 기다렸다. 입장인데 요것도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채팅창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야 왜 지래 철구 돈 철구 아니었으면 너 뭔데 요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본인이 뭐 아프리카를 영구정지 당했을 당시에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할 때도 꿋꿋이 기다리고 같이 망가지고 요랬다는 입장인데 뭐 요거에 대해서 두 분 말씀하시고 있나요? 이 부분은 인정 남편 팔을 인정합니다. 전 방송에서 대놓고 오빠 오늘 팔아야 된다. 오빠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 그게 다 철구 돈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빠 덕에 돈 번 건 저는 당연히 인정해요. 네. 그래서 번만큼 오빠한테 오빠가 원하는 거 해줬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저는 다만 저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그거를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본인도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팝콘에서 내가 힘들으시죠 옆에 있으러 왔다 그거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솔직히 지혜 성격 자체가 내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6년 동안 저한테 사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너무 6년 없습니다. 동안 자기가 잘못한 거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도 오빠 미안해 라고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존심이 너무 세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자, 이분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저랑 이제 같이 방송을 철근님 말고 둘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남편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아 남편 정말로 자랑을. 뭐 내가 약간 공격하면 너도 철구오빠 때문에 성공했잖아. 너도 철구오빠 항상 버릇처럼 남편 자랑하는 분이에요. 사석에서 이 둘이 금술이 좋긴 합니다. 저도 그걸 목격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이 말은 이건 내가 변호인이긴 하지만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의 진심은 남자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온다고. 그렇죠. 남자의 진심은 남자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둘 다 서로 지켜주고 있고 서로 둘 다 이렇게 사랑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둘 다 뭐 싸울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진짜 모든 걸 뭐 잃었을 때 사진이고요. 그 옆에는 지혜 아니야? 지혜 사진이죠. 요런 중국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야, 그거 아니야? 그 장첸 네. 장첸 뭐 아니야? 팝구 시절이고요. 아, 예. 근데 요랬던 추억도 있지 않나? 본인들의 진짜 몇 년 전이죠 이게? 이게 7년 전, 7년 전 정도일 겁니다. 학원으로 유배 갔던 시절이죠. 그쵸, 예. 그쵸. 요랬을 때도 있었거든요. 뭐, 이제는 뭐, 두 분 다 너무 행복하시지 않나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쵸, 예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삶의 질이 또 올라가고, 삶의 네. 수준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네. 둘 다 너무나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진짜 그쵸.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네. 어디서 지금 이 나이 때 아파트에 살고 하겠습니까? 그쵸. 월세 살이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쵸. 네.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BJ분이 영상을 찍어주신 게 있는데 그 영상 보고 나서 마지막 판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준비 많이 했네요. 오, 루피야. 아, 왜 이렇게 예뻐? 자신이 철거만큼 컸다는 가정하에 유아가 매일 같이 남편 파리 하면서 돈 벌고 남편 파리에서 주먹질 대장노릇 하는 걸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유아가 그런 짓을 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리를 부신 다음에 집에서 아예 못 나가게 할 거예요. 아예 집에서 못 나가게 한 다음에 나에 대해서 이제 하루에 일단 말을 많이 했다. 밥을 두 끼 이상 해주고 자, 시청자분들, 원래는 이게 순서가 세 번째 나오고 햇번으로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뭐 창현이 형 들어오고 나서 네, 이 돈 네. 주제에 금전적인 부분이 나와가지고 네, 순서가 네. 좀 바뀌어서 쾌창 났습니다. 쾌창 났는데, 네. 뭐, 그러면. 금술 좋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저 결혼도 안 한 저 왜냐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어찌됐든 비키니였잖아요. 아~ 근데 최근에 짝꾸님이랑 유아님이 뭐 남자친구를 위해서 비키니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준비를 했고 뭐 요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부분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제가 본 사석에서 본 부부 중에 사이가 제일 좋아요. 금술 좋죠?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주작인 줄 알았는데 네네.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는데 네. 저는 약간 항상 말하는 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아, 따뜻한 말 정말 한마디. 서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공개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방송 잘하면 여자친구가 오빠 오늘 염쳤다. 염쳤어. 약간 이런 카톡이 정말 많은 응원이 되기 때문에 지혜님도 철구님한테 정말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그럼 사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아름이가 또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 있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그게 예. 또 위로죠. 예. 이 둘이 되게 뭔가 좋은 게 뭐냐면 저번에 이제 마이미님 우리 주작 방송 한 적 있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거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나는 꼭 결혼하면은 재수 씨 같은 분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너무 잘 어울린다. 방송 끝나자마자 예. 서로 이 주방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서로 딱 붙어가지고 앞에서 서로 인방이랑 같이 보면서 누가 더 잘했다. 같이 서로 칭찬을 하면서 야. 너무 화기애애하고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일 얘기를 하면서 정말 웃으면서 저희가 나왔거든요. 저는 지혜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지혜 보고 뭐 돈 벌어 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지혜 보고 성형해서 가슴 키워라 그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내가 들어봤을 때 내가 그냥 방송 생활만 할 수 있게 편안하게 대해달라. 딱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만 해주면 제가 지혜한테 뭐 정치질하거나 욕할 리가 있습니까? 안전하게 좀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걸 얘기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하면서 저는 좀 판사의 재판으로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혜한테 잘못했던 내가 것도. 잘못한 거는 네. 그냥 시청자 등에 없고 네. 정치질한 거.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한마디로 인해서 그걸로 피셜이 정해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로 지혜로 욕하고 할 텐데 방송 중에 그거를 말한 거 그거는 제가 잘못된 짓이죠. 네. 근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말할 사람이 없고 아니요 잘못한 것만 얘기하세요. 아 예. 그리고요 또요?
그다음에 예, 남편으로서 뭐 와, 제일 중요한 진짜 절대 안 씻는다고 말 안 한다. 와 씻어. 씻을 생각인가 봐. 절대 안 씻네요. 와. 무슨 세균이 패시브냐? 야, 너, 아니 그리고 무슨 씻겨주는 거는 좀 아니죠. 몸이 불편하거나 네. 좀 약간 어떤 몸 어떤 신체에 결함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씻겨주는 거 인마. 그렇죠. 네 사지 멀쩡할 때 네가 좀 씻고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저 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혜 씨도 본인이 철공한테 남편에게 원하는 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씻는 건 이제 안 씻는 건 익숙해져가지고 솔직히 네. 씻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냥 바라진 않습니다. 오. 저는 근데 씻진 않아도 되니까 차라리 말할 때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답 오.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진짜, 스트레스 받고 두 명이 같이 말을 하면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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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네. 전 이게 너무 저도 이제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저도 말투가 틱틱 된 거 인정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말하다가 아 내가 너무 아 내가 여기서 너무 욱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저도 대답을 좀 잘 해주면 저도 이제 롤을 최대한 안 하고 네. 안 하고 남편 들어올 시간은 좀 뭘 잠깐 하고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오빠한테 맞추고 말 이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도 한 번씩 가끔 이벤트성으로 차려. 아 그건 안 돼. 안 먹어봤죠. 아 그거는 밥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변호인분들도 이렇게 그 뭐 증인까지 오셔가지고 뭐 좀 그래도 이 커플들을 보면서 평소에 해주고 싶었던 말들 있으면 한마디씩들 해주세요. 전 사실 요즘 또 아름이랑 이렇게 또 같이 네네. 방송하면서 어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렸었는데 네. 저는 항상 아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두 커플을 워너비로 보고 우리가 약간 이런 쪽으로 난 가고 싶다.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사실 족트컴이 재밌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둘이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방송적인 모습을 잘 지켜가되 네. 사적으로는 제발 좀 싸우지 않고 좀 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예. 자 그리고 뭐 보송님도 이 커플을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최측 끈으로서 봤을 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네. 어제 싸웠다고 이렇게 진짜 놀랬습니다. 그래서 철구님이랑 전화하면서 진짜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만간 같이 여행 한번 가고 싶네요. 자 잠깐만요. 여행은 세 명이서입니까 아니면 둘이서입니까? 영툰 얘기가 아니 저는 이 부부를 되게 좋아해요. 존경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같이 그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창현님. 저요? 네네. 저는 뭐 사실 철구가 좀 잘 씻어서 빨리 연지 말고 하나 곤지? 곤지를 꼭 진짜 싶겠습니다.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분들과 변호인분들은 잠깐 나가기신 되고요. 제가 좀 이따 마무리를 할 때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하고 가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세탁방송 좆대였네요. 자 알겠습니다. 증인분들이랑 그리고 변호사님들 잠깐 나가시고 제가 좀 두 분을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고 짜면서 예. 그 죄송합니다. 그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거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좀 약간 뭐야 준비성 뭐야 진지하게 두 분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 조금만 조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서봐 우리 지혜야 요새 고생 많지? 지금 요새 좀 아빠는 요새 컨셉 짜느라고 우리 사이에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좀 요새 보니까 많이 느끼고 지혜도 그렇고 좀 편안하게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좀 방송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잠도 많이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좀 건강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프다 니네 때문에 그 속상하고 그 웬만하면은 좀 쉬어가면서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들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요새 내가 많이 보니까는 이렇게 방송이 어렵게 하는지 내가 몰랐어요. 이번에 너무 많이 알았고 우리 사이도 좀 고생 많은데 좀 몸 챙기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요새 좀 마음이 아파. 방송으로 특히 방송하는 것도 봐도 와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고 우리 지혜도 그러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파.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몸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 나 요새 좀 너네들 많이 요새 좀 대화도 많이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방송 봐도 그렇고 그 건강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지혜? 그리고 이서방도 나 좋아하니까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건강하게 살자. 그리고 무조건 건강해야 돼. 화이팅. 자 일단 장인어른님의 영상을 좀 받았어요. 뭐 보고 예.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러니까 장애 노래는 항상 이제 방송하면서 네. 맨날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주작 방송 많이 하시는데 그냥 뭐 다 도와주시고 네. 근데 이제 늘상 이제 방송 끄면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냥 고마운 분이죠. 그니까 뭐 지금 장인어른들 말씀하시는 게 두 분의 건강을 제일 걱정하고 우리 방송적인 스트레스 받는 걸 옆에서 너무나도 많이 지켜보시니까 뭐 장인어른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혜님을 보고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혜 씨도 한마디. 아빠라서. 아 아버지라서 아버지라서. 뭐.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할게요. 네네. 장인어른. 베테라빵 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같이 랜더 또 한 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는데 또요?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래도 철구 오빠를 사랑하는 이유는 잠깐만요. 쾌창이 났네요. 이게 아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사랑해 기대야! 사랑해 기대야! 아 감사합니다. 지한테 방송으로 여러분들 컨셉을 지켜낸다고 맨날 욕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미안하네 여러분들. 아, 똑같아. 근데 이제 오빠가 아 진짜 파면 된 것도 아닌데 너무 슬퍼. 밤새서 출근하기 전까지 깨워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어린 나이에 나한테 와서 제대로 연애도 못하고 결혼해서 놀지도 못하고 내가 많이 미안해. 근데 우리 행복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잘 헤쳐나가자. 기다려줘서 고맙고 사랑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뭐 오늘의 제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제가 판사 역할을 했는데 뭐 두 분의 부부싸움은 칼로 물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예. 뭐 저희가 막 이렇게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둘의 사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건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케이한테 진짜 너무 고맙네요. 예. 하... 이 영상을 보고 좀 약간 많은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뭔가 이 새끼가 우리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세탁 방송을 그리고 제가 두 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여행 상품권을 준비했어요. 예? 예, 두 분이 또 그 뭐야 어찌됐든 서로가 이렇게 여행을 가서 둘만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서로 방송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 케이씨 왜 그러세요? 네. 그 뭐 이 시국에 여행은 좀 그렇지만 뭐 둘이서 마스크 끼고 가는 거는 괜찮고 이 시국이 끝나고 나서 가도 되고요. 이거는 평생 그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네, 언제든지, 진짜입니까?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아, 지랄하지 마. 아, 왜 돈을 주려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뭐 여행권이라도 사고 싶었는데 제가 급하게 제가 어제 지랄하지 마세요. 어제 아침에 연락을 받고 제가 그 컨텐츠를 짠 거라서 뭐라도 두 분한테 선물해 주고 싶은데 선물 준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웃겨도 되는데. 아, 근데 케이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 진짜로. 근데 두 분은 진짜 너무 많은데? 아이, 두 분 여행 가시고 오늘 또 재방송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유쾌하게 본인들의 어그로를 저한테 또 다 주시고 이래셔가지고 저는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네. K랑 저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 뭔가 이제 저도 뭔가 바뀌고 뭔가 이제 K랑 이제 앞으로 자주 합방을 할 거니까 그리고 오늘 또 컨텐츠 너무 잘 짜줘가 제가 오늘 새벽 다라시 연락을 했거든요 K한테 근데 바로 하자 해가지고 바로 K가 짠 겁니다. 너무 고맙네요, 케이한테.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자꾸 외지래에 뭐, 세탁방송이다, 라 그러는데, 뭐,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유쾌하게 할 부분은 유쾌하게 해야지. 아, 네. 네네. 화장은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족가게, 이 새끼야. 네. 자, 그럼 나머지 게스트분들 들어와주시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쿠씨. 예. 지금 담배 피우고 싶어 뒤지겠죠? 예. 그럼 담배 피고 오세요. 아, 좋아, 됩니까? 네, 피고 오셔도 됩니다. 이제는 뭐, 편하게, 이렇게. 그럼 우리 나가면 돼? 나가봐도 되냐고요? 끝났어? 아니 나가는 아니 잠깐 나갔다가 잠깐 뭐 쉬고 들어오세요. 네. 자꾸 빠지면 저 시청자 떨어져요. 야 조구야! 얼굴은 나와요. 5초 만에 와라! 왜요? 아니 피고 와 빨리 피고 와. 아니 아니 해 마지막. 아니야? 자, 그럼 그렇게 하시죠. 잠깐. 아, 예, 앉을게요. 자, 어차피. 그러면 오늘 일단... 방송은 진짜 정말 그 모성이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한국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심파로 마무리되는 아, 요게 약간. 아,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둘 좀 사적인 부분이고 하니까 아, 그쵸. 저희가 방송에 좀 딥하게 들어가기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쵸. 네네. 하여튼 진짜 나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해요. 아, 이제 좀 가볍게 그냥 밝게 얘기하시죠. 뭐 컨텐츠 떠났는데 아주 고맙습니다. 아 밝게 얘기해도 되나요? 예 당연하죠. 철구가 오늘 한 시간 전에 불렀어요. 제발 저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제수 씨 편 좀 들으라고. 제발 그래가지고 지금 한 시간 전에 왔는데 제발 부탁해. 개도 아니고 진짜 일찍 돌아오세요. 제발 한 시간 전에 왔는데 나는 형 레전드 빨리 와 빨리 아니, 와. 근데 어차피 다니엘 형이 철구님 진짜 좋아하는구나. 진짜 나 애들이랑 오늘 회식 있었어. 2년 때 퇴사한 지 2, 3년 된 거였었는데 진짜 슬퍼 빨리 시발 방송 다 말하고 있어요. 아 다음 비글즈 방송으로 뽑으면 되지. 다음 비글즈 방송으로 몰아주면 되지. 다음 비글즈 아 나 14만 찍었는데 형도 10만 찍어야죠. 아니요 저는 다 괜찮아요. 비비크림 14만 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아, 진짜 잘 생겨요. 잡상인도 아니고 계속 와, 이 형은 근데 무슨 아이템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사업 아이템이 청맨 비비크림! 청맨 올인원 근데 이게 좀 약간 자연스럽다고 유명하더라고 형. 아 잘 나갑니다. 야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진짜 코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래 제가 네가 어디 가고 싶은데? 저는 그걸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게 또 이간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고 싶은 곳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내 주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아직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방송할 수 있다. 와, 그러면 요즘...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크루에서 이 스탠스도 괜찮아. 요즘 보성이도 그렇잖아. 제가 아니, 저는 혼자잖아. 가고 싶은데 이제 철근이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아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아니 가라. 아니 가라. 가면 비글즈지. 가면 비글즈인데 이제 비글즈 막 소룡이도 있고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내가 가기엔 부족해. 아 장난이야. 저는 지금 이게 낫죠. 구성이 아직까지 혼자서 그래요. 보여주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거야. 가면 비글즈죠. 당연히 철구님이랑 뭐 형들이 하면 너무 재밌지. 그래 용보석이 어디 똥바지로 갈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 쪽지 많이 받았구나. 쪽지 많이 받았구나. 사례 협박도 받았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사례 협박까지 받았다. 아, 언젠가는 보성이도 들어갈 수 있는 거 기회가 되면 좀 기회가 되면 지혜씨도 예전에 그 뭐야 크루 같은 거 하나 만들고 하나 있었지 않나? 여자들끼리 서정치? 아니 데빌즈 아닌가? 데빌즈 트랜센더분 있고 존나 재밌게 봤는데 그거 나 술 먹방으로 봤는데 큐브 같은 데서 레전드였잖아요 그때 근데 서로 이렇게 뭔가 이간질 돼서 끝났어 아 진짜? 예 여자분들 모이면 예 그래 예능계 쪽에서도 그렇게 하잖아 박민선 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하는데 여자들도 좀 모여서 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지혜님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 팔짱 좀 부세요. 오늘 방송 어땠어요? 아 나 여기 추워. 아 추워서 그러구나. 아 근데 여기 똥보가 많아가지고 우리 다. 요건 제가 괜찮았어 오늘 방송. 좋았어 재밌었어. 오늘 괜찮았어. 아, 괜찮았어. 나왔어. 아까 올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내놓으라고. 아 죽겠네. 아 은근슬쩍. 아 주세요. 예? 넌 안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인한테 줄게요. 네, 지인한테 줄게요. 아, 또 씨발 캐태오 나왔다.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돈 줬어? 아니, 선물 드려. 선물. 아, 선물. 네. 어, 선물. 여행권 아, 같은 거. 여행권 아, 같은 거 드렸고. 근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세탁방송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세탁방송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세탁방송 아니야. 아니, 남들이 봤을 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 왜냐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나는 약간 공통점이 있네. 나도 아름이 말 안 들어가지고 아름이도 진짜 빡쳐서 집으로 바로 뛰쳐간 적 있었거든. 근데 말, 왜, 근데 뭔가 집중하고 있잖아? 근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들려. 인정? 맞아. 그건 진짜예요. 최고 오빠는 말을 걸고 대답하네.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있어. 만약에 천원이 이제 오잖아. 그럼 대화가 뭐야? 그럼 오빠 고생했어. 막 방송 얘기 안 해? 진짜? 아니, 하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컨텐츠 막 비글 짓고 했잖아. 오늘 어땠어? 뭐, 아, 그 오늘 그 장면 웃겼어. 하고 남순 오빠 예를 들어서 그 방송 그 비글 짓을 때 데스노트 뭐였지? 그 서든 데스. 어, 비유감 서든 데스. 그거 할 때 오빠 그거 좀 준비만 잘하면 웃기겠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는 해. 어, 이런 얘기해요. 아, 내가 근데 봤을 때는 잘하던데, 근데 두 개. 그러니까 말이 없는 이유가, 아, 그냥 아까랑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롤 때문에 그래요. 아, 롤. 내가 들어오면 아, 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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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남... 자, 다 끝난 얘기 그만, 가지고 노래까지를 하는 말에 얘 롤 삭제시켜도 안 돼. 롤 투체스 하더라. 와, 진짜. 어. 아니, 그 게임도 근데 외로우니까 사람이. 근데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철구님이 보니까 되게 요즘 공허에 많이 공허하시더라고. 아, 진짜. 원래 BJ나 원래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방송 끄면 하니까 둘이 약간 이제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했으면은 더 사실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뭐라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예. 진짜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뭐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여행권 같은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국내로 여행이 좋긴 해. 여행이 좋긴 해. 여행 갔다 오자. 지해 못 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뭐 저희 뭐 밥 먹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래요? 자, 근데 지금 당장 밥을 먹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시키면 4-5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콘텐츠 뭐 다들 잘 했다고. 아, 오늘 캐쳤어.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오케이, 나중에 오케이, 또 오케이, 기회가 오케이. 되면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리고 왜냐면 또 이 나머지 분들이 비글즈유 세 분도 오셨고 뭐 보성이도 왔고 그랬는데 제가 맛있는 거를 먹일게요. 예, 뭐 맛있는 거를 진짜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뭐든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가지 인사를 하고 나가지 말고 계세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사진 잡고 찍죠. 어, 예, 예. 하나, 둘, 셋. 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여기 나가지 말고 계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어휴.